기술대학교의 힐링 공간, 꿈동산 주라기공원을 걷고 있는데요. 4만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모여 있어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생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전공 수업, 캠퍼스 커플, 교환학생, 축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엔 떠올리기만 해도 참 설레는 단어였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과학기술대. 이곳에서 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도 변화무쌍한 요즘. 1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저희 학교의 역사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대학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대학은 조선 마지막 황제님께서, 순종 황제님께서 칙령을 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로 보면 1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공존이라는 단어와 나눔의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10년 동안 공존하면서 또 같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그동안 110년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왔죠. 그렇습니다. 총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 대학은 앞으로의 100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10년을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100년은 좀 더 멋있는 대학이 되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구보다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학력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인구 그러니까 학력인구 급감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곳 대학과 이렇게 통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잘 마무리되고 해서 우리 대학은 그 대한민국에서 10위권 안에 100년이니까 1위권이 되겠네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10위권 안의 대학으로서 꿈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10위권 안의 대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10위권 안의 대학의 그 행태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대학의 역사와 우리 대학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총장님, 앞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2021학년도부터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4차 산업학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농산업이라든지 항로와 신소재공학과라든지 융합전자공학부 혹은 전자공학 IoT 융합시스템 전공이라든지 스마트 물류라든지 휴먼 헬스케어 이러한 과들이 4차 산업을 대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학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대학이 안 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비 신입생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학에 오는 신입생들은 꿈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큰 꿈을 가져와서 앞으로 4년 내지 6년 뒤에 나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시고 또 연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큰 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혹시 꿈이 부족한 학생들 오셔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꿈을 키워주시길 바라고 선배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그 꿈을 키워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꿈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 꿈도 좀 다짐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학에 오시는 그 신입생들은 그런 꿈을 키우고 앞으로 그 꿈을 4년 뒤에는 꼭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꼽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만의 매력 포인트 두 가지, 어떤 것일까요? 매력 포인트 첫 번째,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저렴한 등록금을 자랑하고 있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 장학금 수혜율이 무려 77.2%나 되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재학생 4분의 3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 종류의 장학제도 다양한 선발 기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경남과학기술대학교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입시 특징은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의 지원 가능 횟수를 최대 6회로 제한하고요. 둘째,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 지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에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한대요.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복수 지원은 불가입니다. 2021학년도 모집 인원 1,179명 중 70.7%인 817명은 수시로 모집하고요. 정시는 29.3%인 362명을 모집합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전형 일정인데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받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입니다. 정시원서 접수는 2021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1년 2월 7일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모집 인원은 정원 내로 817명, 정원 외로 84명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동반 성장 전형은 학생부를 100% 반영하고요. 특별 전형은 60%, 특기자 전형은 30%를 반영합니다. 정시는 나군, 다군으로 수능을 100% 반영합니다. 여기서 지난해 경쟁률을 살펴보고 갈게요. 일반 전형은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3.0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5.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오는 곳입니다. 국제교류원인데요.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면 좋을지 선생님과 상담해 봤는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10개국 32개 대학과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익스플로러 프로젝트가 특색이 있는데요. 재학생들이 직접 도전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화는 우리 학교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랍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인재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링크플러스 육성 사업과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운영 대학,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는 등 국가에서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최대 5년간 85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여러 지원을 토대로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알차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원스톱 진로 취업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 개발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언택트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신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진로 취업 상담, NCS 직무 기초 교육, 졸업 선배 멘토링, 경력 개발 장학금 지원 등이며 취업에 특화된 교과 비교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년간 타오른 지성의 횃불,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 첫 출발선은 대한제국 융이 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순종왕제의 칙령으로 세워진 진주 공립농업학교가 지금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신인데요. 일제의 야욕이 대한제국의 목을 옥죄어오던 순간에도 서울과 진주 딱 두 곳에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한 순종왕제. 그해 8월 29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 경술국치가 벌어지고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 민족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숭고한 투쟁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진주 공립농업학교에 수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3만여 군중이 가담한 진주 3일 만세의거. 그 중심에 경남 공립농업학교 출신의 항일운동가가 있었는데요. 종교, 예술, 문학 등 다방면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모두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탄생했습니다. 11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뿌리를 내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그 지성의 횃불이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찬란한 새 역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제7차 대학발전계획 비전 2030.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선도대학이란 비전으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농업생명 바이오 분야, 융합기술 분야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스마트 생명기술 융합 단과대는 농업생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와 6차 산업 연계 분야를 융복합한 것으로 농업 기반의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의 산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실사구시의 건학 이념을 계승하고 산학협력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학내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100년. 미래의 출발점에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비전 2030과 함께 힘찬 비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어떤 현재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저의 대학 생활.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차근차근 나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있는 국립대학.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제1 강소대학. 학생의 행복과 비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나의 대학.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